밤이 됐잖아요. 네. 예, 밤이 됐으니까. 예. 밤이 됐으니까. 한번 훅 깠죠. 밤이 됐잖아요. 밤이 돼서 다 벙벙한다고요? 밤이 됐으니까. 네. 네, 밤을 알리는 뭔가 스타트처럼. 아. 제가 버튼을 공개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진짜 덕분이 네. 이 밤처럼 진짜 새까매. 아.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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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콜릿이죠. 제가 아무래도 까맣다 보니까 네. 초콜릿 같네요. 네. 아 진짜 부끄럽게 참. 하연 씨가 드라마도 찍으면서 네. 진짜 계속해서 운동하는 걸 모습을 보고 네. 진짜 동생이지만 되게 멋있었어요. 내가 엑셀 보여주려고 정말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다고? 근데 비밀이 있다면 카이 씨가 2주 전까지만 해도 복근 공개를 하지 않겠다. 자기 만족을 위해 운동하는 거다. 네. 그런 거짓말을 형한테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운동을 계속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저 이제 그 의식하지 말라고 소형 운동 적당히 하라고 새벽에 가서 운동하더라고요. 에이, 그런 거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뭔가 아 멤버들한테 아 형 나 이번 콘서트 때 복근할 복근 할까?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는 이게 맞출 수 있을지 몰랐어요. 여기까지 이 시기까지 근데 진짜로 맞추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지 알아요? 진짜 내가 맞았어요. 아 진짜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내가 다 지키다 진짜. 진짜 내가 아이고 이제 좀 뭔가 성숙해졌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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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거 하면 또 귀여울 수 있죠. 아 귀여워. 가만히 있어도 귀엽지? 아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귀여운 거. 도현 씨, 네. 한 말씀만 해도 돼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이 귀엽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 어차피 이런 모습만으로 귀여울 수가 있죠, 그죠? 또 모르잖아, 거울, 화장실 거울 앞에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샤워하고 할 때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나 귀엽나? 우리 아무도 없을 때 그 혼자서 주신 해본적 있다 없다 기억나? 없다. 오, 와, 거짓말. 주면이 형은 네. 거울 보면서 자기 칭찬한 적 있다 없다? 있다. 너 봤다. 봤어? 봤어? 방금 무대 올라오기 전에 했다. 그거요. 네. 진짜 거울 보면서 알아요. 제가 잘생긴 거. 다 농담입니다. 맞아요. 네, 우리 엑소엘과 우리 엑소 팬 여러분들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줘요 그냥.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근데 네. 말해도 되나요? 그냥 네. 문득 본 건데 지금 다리 흰색 다리 떴어요. 네. 콘서트 하면서 다이 분독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엑스웰 LED 이렇게 보면서 항상 별 같다. 근데 와 아 뭐야? 내가 이거 큐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아, 내가 하려고 했어. 아 이거 내가 바뀌게 하려고 했는데 뭐야 이거. 왜 마음대로 바뀌었대. 제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죠. 어? 저기 진짜 아름다운 꽃이 있네요. 코스모스 하면 딱 이거 바뀌려고 했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콘서트 때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엑소는 뭐라고 할까요? 기술력이 대단하네요. 외계에서 온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뭐 우리 사랑하는 SM 회사 네? 자본 자본? 인정. 자본과 기술력. 그렇습니다. 현대 기술의 집합체. 아니에요. 예. 지금 이렇게 무지개까지 낼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객석을 채워줬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리를 안 채워줬더라면 이 무지개는 저희는 볼 수 없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인공은 엑소야. 왜? 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엑소를 기다려온 나야 나. 주인공 하니까 떠올랐는데 이렇게 예. 좋아해 주실 줄 몰랐어. 우리만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아, 아저씨 무슨 말이라고 좀 해줘요. 아저씨 무지개가 너무 예쁩니다. 아, 거의 이거 사실 알고 보니까 로봇 아니야? 알파고? 왜? 디오 씨